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함께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즌마다 꼭한 번씩은 디자이너님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특별 게스트로 디자이너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콜리젯 바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포렌 컴퍼니의 디자이너 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민수님, 캐시미어 코트 못 빠지게 기다렸어요. 라고 어우,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요청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이거 언제 나오는지 저한테도 계속 뭐 DM도 오고 이래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콜리젯 바이 포렌 컴퍼니 컬렉션이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스튜디오 포렌 컴퍼니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포렌 컴퍼니는 두 명의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두 명의 부부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의류 제조 업체입니다. 공교롭게도 둘다 같은 직업을 이탈리아에서 직업으로 활동해왔고요. 모델리스트라는 직업으로 저와 저희 집사람이 약한 15년간 이탈리아에서 하이엔드 브랜드의 모델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한국에서 디자이너 브랜드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그런 의류 제조 업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콜리젯 바이 프로젝트를 함께 참여하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 콜리젯 바이 모든 분들과 대표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제가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려 이탈리아에서 하이엔드 브랜드인 프라다 그룹 미우미우, 알렉산더 맥퀸, 조르지오 아르마니 이런 유수의 브랜드에서 15년 동안이나 모델리스트로 경력을 쌓으신 오정 디자이너님이시고, 이번에 콜리젯 바이 포렌 컴퍼니 겨울 컬렉션의 아우터로 저희가 시작을 해서 또 다른 아이템들도 예, 나오지만, 맞습니다. 네, 이런 아이템들을 함께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거는 소피아 로브 캐시미어 코트 블랙 컬러고요. 자, 안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르르 떨어지는 느낌의 안감이고요. 비스터라고 하는 독일산 수입 원료를 사용하고, 비스코스와 그다음에 폴리에스터가 혼방이 된 감도 높고 거기에다가 기능성까지 좋고 슬라이딩감까지 좋은 그런 안감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고급 안감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대표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안감 비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뭐 감개무량합니다. 예. 정확한 표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성과 기능성이 조화로 된 저희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안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안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착용을 했을 때도 너무나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다는 느낌을 느끼실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소피아 로브 코트는 안쪽에 이 안감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이따가 그거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시즌 무드도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소프트 미니멀이라는 주제로 저희 무드를 잡아봤어요. 이게 부드러우면서도 깔끔한 느낌,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면서 오랫동안 옷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맞습니다. 네, 염원을 담아서 소프트 미니멀로 정했고요. 또 뭔가 입었을 때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 이런 걸 맞습니다. 연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미니멀 하면은 자칫 좀 차갑고 딱딱한 느낌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미니멀을 베이스로 해서 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쪽에 무게감을 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단도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썼고, 실루엣 역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컬렉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 주 라이브에서 보여준 블랙 코트와 디자인이랑 똑같은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저번 주 라이브에서 제가 아마 키아라 코트를 보여드렸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제품은 싱글 브레스티드 코트라서 앞에 이렇게 여미는 부분이 싱글 형태로 일자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로브 코트이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마치 더블 코트처럼, 맞습니다. 네, 앞부분이 이렇게 겹쳐지는 형태로 여며지고 벨트를 해서 허리를 확 조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제 컨셉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제 제품 소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겨울 컬렉션의 가장 첫 제품인 마르티나 피 코트로 제가 갈아입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갈아입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착용한 제품은 이번 콜리젯 바이 포렌컴퍼니 컬렉션의 첫 번째 아이템이 마르티나 피코트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2차 예약 주문에 들어간 제품이고요.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한창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르티나 피코트는 또 마르티나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여성들의 이름을 따서 저희가 이번 컬렉션의 제품 이름들을 다 정했는데요. 마르티나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 디자이너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마르티나 코트는 굉장히 성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로마의 성인의 이름에 유래되어 있는 이름인데요. 각 이름마다 뜻이 피코트에는 마르티나 코트가 가장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에서 저희가 마르티나 코트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포렌컴퍼니와 함께 디자인을 작업을 하면서 뭔가 이탈리아의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이밍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 제품은 부드럽고 우아한 감성을 클래식한 피코트에 녹여서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정 디자이너님께서 이 패턴을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신경 쓰신 부분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 이번 컬렉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미니멀하지만 소프트하고 그 소프트함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으셨을 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주안점을 뒀어요. 그래서 어깨가 좀 편안하고 입으셨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날 수 있는 여유 있는 아몰이라든지 또 가벼운 이너뿐만이 아니라 좀 두툼한 헤비한 이너를 입으셨을 때도 푸근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코트를 제작했는데 이 피코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겨울에 아주 클래식한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 가지 코트 중에 유독 피코트는 이렇게 크롭인 이유가 굉장히 선상에서 활동적인 움직임을 위한 코트라 여러분들이 겨울에서 따뜻하고 포근하게 그리고 더욱더 활동성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착용하면서 다녀보니까는 입었을 때 다리 부분이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아무것도 거칠 게 없다 보니까는 그냥 정말 활동적으로 입기에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코트이자 마치 재킷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예, 예. 그렇지만 또 재킷보다는 훨씬 따뜻한 그럼요. 그런 예, 예.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컬렉션에 나와 있는 모든 코트들은 한겨울에 착용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입으셔도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겨울까지 입으실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소재 선택에도 맞습니다. 아주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인데요. 원단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고 있는 울 원단은 울이 90%, 나일론이 10%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100% 울 코트도 물론 좋지만 울 성분에 갖고 있는 조금 물렁물렁한 느낌을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오래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핏이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안감에 신경을 또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숏 코트 입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제품들은 열고도 많이 입고 해서 안감 고급스러운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아주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아주 고급스러운 안감을 사용했는데요. 이 안감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코트의 안감도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안감 빅스터라는 브랜드의 안감인데 굉장히 입으셨을 때 슬라이딩감이라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톰의 안에 손을 넣으셨을 때 마치 미끄러져 들어가는 말 그대로 슬라이딩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안감입니다. 그래서 색상도 좋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가 갖고 있는 어떤 견고함과 기능성 슬라이딩까지 갖고 있는 아주 고급 안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크롭이 너무 좋은 게 저 같은 사람들은 키가 커 보인다는 거죠. 아, 네, 예, 예. 다리 길이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특히 지금 제가 스타일링 한 것처럼 이런 팬츠 같은 거 길게 입었을 때도 훨씬 부담 없이 입을 수가 있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이 제품 봉제도 신경 많이 썼죠. 사실 이번 컬렉션 전체에서 봉제를 정말 신경을 많이 네, 썼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겨울 코트 같은 경우는 원단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견고함을 받쳐줄 수 있는 봉제 기법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서울 안에서 만들어주고요. 저희 옷들은 전부 메이드 인 서울,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독산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회적인 기업의 자체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직접 제품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거 공장까지 오픈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좀 너무 좋은 공장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받아보시면은 와, 퀄리티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워낙 고급 기성복 많이 맞습니다. 제작하는 공장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퀄리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대량의 고급 기성복을 만드는 공장들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 공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르티나 피코트 제품 설명은 어느 정도 좀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스타일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링을 보여주실 박은숙 디자이너님을 모시겠습니다. 짠, 이렇게 다시 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또 갈아입고 나오시니까 완전 또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디자이너님께서는 저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마르티나 피코트를 또 스타일링을 해보셨는데요. 일단 그레이 컬러의 롱 스커트를 착용을 하셔서 지금 저는 팬츠를 착용했지만 조금 더 페미닌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셨고요. 또 H라인이라서 위에 있는 피코트랑 너무 아름답게 실루엣이 잘 떨어지고 또 한편으로 원피스 입었을 때 어떤지 그리고 롱 스커트 입었을 때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뭔가 해답 같은 그런 스타일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안쪽에는 그레이 컬러로 치마 컬러랑 맞춰서 터틀넥을 입어주셨어요. 보통 이런 코트 입을 때 혹시라도 터틀넥 같은 거 입으면 활동성이 좀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편안하게 나와서 이렇게 터틀넥 같은 거 입으셨을 때도 아주 착용감이 좋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레이 컬러랑 블랙, 네이비를 사용해서 아주 에센셜한 뉴트럴한 컬러지만 또 한편으로 좀 유니크한 광택감이라든지 이런 게 활용된 그런 스타일링을 보여주시게 됐습니다. 네.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디자이너님께서도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마르티나 피코트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쇼코트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부츠하고 이런 롱 스커트랑 같이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면은 또 한겨울에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 일반 팬츠 지금 대표님 네. 입으신 것처럼 이렇게 입으시면은 또 이런 스타일링이 나오고 또 저는 그 반면에 이제 스커트를 매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큐트하면서도 좀 색다른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문석영 님이 디자이너님 키를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키는 네. 168 cm이고요. 몸무게는 64kg 정도 됩니다. 저랑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도 해주시고 사이즈도 입으셨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구매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거는요. 0 사이즈예요. 또 박은숙 디자이너님께서는 지금 현재 2 사이즈. 네, 2 사이즈를 착용을 하고 네. 계십니다. 네. 이제 그러면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다시 바꿔 입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제품은 키아라 싱글 브레스티드 코트입니다. 싱글 브레스티드라서 제가 처음에 착용하고 있던 로브 코트랑은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부드럽고 우아한 감성을 정교한 테일러링으로 표현한 여성 싱글 브레스티드 코트고요. 특히 이 제품에 대해서 신경 쓰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요 코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테일러링이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클래식한 아이템인데 마찬가지로 요 코트 같은 경우도 어깨라든지 암호로 굉장히 부드럽게 디자인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좀 저희 컨셉에 맞는 그런 소프트한 미니멀 그리고 전반적인 라인이 H라인 같은 어떤 스트레이트한 스트레이트 핏이에요. 하지만 작은 버튼 하나를 더 추가로 저희가 장착을 했는데 이 추가된 버튼 하나가 이 코트의 또 다른 룩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싱글 코트 앞 여름을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채워서 착용하신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단추를 착용을 하시면 슬림한 약간 고혹적인 느낌이 나는 핏으로 변환이 되는 그런 재미난 코트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버튼을 하나 더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허리 실루엣을 이렇게 싹 잡아주는 맞습니다. 또 예. 다른 코트로 탈바꿈을 해서 좀 놀라신 경우가 많은 예, 것 같더라고요. 네. 약간 매니시하면서 바로 페미니한 무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재미난 어떻게 연출이 가능한 그런 코트죠. 클로에님이 혹시 무거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제가 겨울 코트들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떠올려보면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제작할
생각할 때 다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은 가벼운 편입니다. 특히나 이게 울 90에다가 한겨울용으로 아주 두툼한 원단을 사용했는데도 이 정도 가벼우면은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전체적인 큰 볼륨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볍게 제작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예. 맞아요. 한겨울용이면은 보통 아주 무거운 코트들 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맞습니다. 이 코트는 그 정도 느낌은 아니고 충분히 네, 잘 입으실 수 있고 평소 입고 다니기에도 아주 좋은 정도로 무게감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네, 제작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이런 아이템 옷장 속에 무조건 꼭 하나는 있어야 되는 꼭 하나 정도는 고려하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아직 나는 블랙 코트 이런 거 좀 괜찮은 거 없다 하시는 분들은 키아라 싱글 브레스티드 코트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키아라 싱글 브레스티드 코트도 또 스타일링이 다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은숙 디자이너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지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또 등장을 하신 박은숙 디자이너님이십니다. 이번 키아라 싱글 브레스티드 코트는 화이트 셔츠랑 같이 또 스타일링을 해주셨어요. 이 화이트 셔츠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재킷 같은 느낌이 연상되기도 하는 싱글 브레스티드 코트랑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찰떡 조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지는 또 저랑 비슷하게 예. 또 하지만 또 약간은 다른 느낌으로 블랙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하시고 또 신발은 포인트가 되는 약간 스팽글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운동화를 착용을 해주셨습니다. 또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깔끔한 느낌으로 뒷모습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코트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열어서도 연출을 했을 때 너무나 멋스럽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제품은 단추를 다양하게 또 잠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잠궜을 때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허리 부분을 또 잡아서 연출을 하면 또 약간 다른 코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루엣이 살짝 달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셔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지금 착용하신 이 키아라 싱글 브레스티드 코트는 E사이즈입니다. 네, 테일러도 올려서 입어도 되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요. 네, 라펠 부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추운 경우에는 이렇게 라펠 부분을 살짝 올려서 스타일링을 하셨고요. 이 위에다가 머플러 같은 거 같이 이렇게 둘러도 예쁘죠. 네, 여기도 바람 이제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그래서 충분히 겨울에도 착용 가능한 그런 코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키아라 싱글 브레스티드 코트 스타일링은 이렇게 또 보여주셨고 또 다음 스타일링을 위해서 잠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또 갈아입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제품은 소피아 로브 코트 카멜 컬러예요. 네. 이 카멜 컬러를 고르기 위해서 수많은 나날을 저희가 고민을 또 했습니다. 예, 예. 여러 번 저희가 계속 그냥 리서치하고 실제로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엔 요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이 색상의 카멜 컬러가 간택이 됐죠. 네, 간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이 로브 코트를 기획하면서는 컬러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주안점을 컬러에 두고 예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고 또 한편으로 보셨을 때 컬러 때문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기 위해서 그런 원단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컬러 때문에 반했다는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나올 네. 정도로 좋은 제품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나 저희도 즐거워하고 있는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코트 같은 경우에도 또 패턴을 디자인을 하시면서 예. 특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예. 네.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소피아 로브 코트 같은 경우는 출발을 저희가 폴로 코트라는 그런 스포츠 코트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트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징적인 면, 예를 들어서 뒷부분의 등에 넓은 이런 주름이 있어서 활동하기가 용이한 거, 그리고 아무래도 폴로 경기 중에 입어야 되니까 말을 타기 편한 넓은 슬립, 하지만 움직이면서 안으로 많은 찬 공기가 들어가서 기에 방지하기 위해서 슬릿 안에 또 다른 슬릿, 이중 슬릿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을 폴로 코트에서 가져왔고요. 하지만 이번 컬렉션의 가장 큰 어떤 그런 컨셉인 소프트한 미니멀의 세 가지의 느낌을 녹여봤습니다. 그래서 폴로 코트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콜리젯 바이의 컬렉션에 합류를 하게 된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원단도 중요한데요.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할 때도 알려드렸지만 컬러, 일단 컬러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재 혼용률이 울 90%, 나일론 10%예요. 이거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던 다른 아이템들과 마찬가지로 울의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나일론이 내구성을 아주 높여주고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혼용이 된 제품이라서 아주 터치감이 부드러우면서도 네, 고급스럽고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 카멜코트 제품 설명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서 스타일링 바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컬러감이 너무 멋스럽게 이렇게 착용을 하고 나오셨는데요. 사실 이 카멜코트가 계속 강조하지만 컬러가 너무 예쁘게 잘 나온 제품이라서 이 카멜에 잘 어울리는 그린 컬러로 또 하나의 이색적인 그런 컬러 조합을 한번 시도를 해보셨어요. 그래서 안쪽에 착용하신 거는 딥한 그린 컬러의 원피스고요. 드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원피스랑 같이 카멜 컬러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면서 너무 멋스러운 것 같고 그다음에 허리에 있는 벨트도 지금 착용을 하고 나오셨는데 벨트를 착용했을 때는 허리 라인이 싹 접히니까 조금 더 페미닌한 무드를 느끼실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벨트를 풀고 편안하게 착용을 하시면은 좀 편안하고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연출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단추를 열어서 스타일링을 했을 때는 또 위아래가 이렇게 이어져 보이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안쪽이 보이잖아요. 원피스 같은 거 입으면 이렇게 했을 때 또 멋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안주머니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이 굉장히 크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용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작은 소지품 같은 거 그냥 어디 넣을 데 없다 할 때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디자이너님께서 지금 원피스를 착용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부츠랑 같이 광택감 있는 부츠랑 같이 코디를 하셔서 컬러뿐만 아니라 또 소재의 특징을 활용을 해서 유니크한 그런 스타일링을 보여주셨습니다. 뭔가 이거 스타일링 하실 때 크게 고려하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카멜 코트는 검정하고도 잘 어울리고 흰색하고도 잘 어울리고 스타일링은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컬러풀한 스타일링을 한번 해서 카멜 코트도 이런 딥한 그린하고도 잘 어울린다, 다른 컬러하고도 잘 어울린다 하는 거를 그런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화려한 원피스를 착용하심으로써 또 앞으로 이제 연말 시즌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모임이나 파티에 가실 때도 이렇게 멋스럽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유니크하면서도 멋스러운 연말 모임 룩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뭔가 컬러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카멜 코트를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미니님이 디자이너님 착용 사이즈를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지금 이 사이즈 착용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카멜 코트까지 보여드려 봤고요. 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정 디자이너님 다시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나오셨는데요. 사실 이번 주 신상품이 또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소피아 로브 코트 카멜 컬러의 블랙 버전이자 캐시미어 블렌디드 원단을 사용한 소피아 캐시미어 로브 코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갈아입고 또 보여드릴게요. 또 다르게 바꿔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한 코트가 이번 주 신제품인 소피아 캐시미어 로브 코트 블랙 컬러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제품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카멜 컬러의 소피아 로브 코트에서 원단이 바뀐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원단이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진 원단이 사용된 제품이고요. 일단 이 코트의 가장 큰 특징, 원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캐시미어 10%, 울 80%, 나일론 10%가 혼용이 된 원단이 사용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구성이라든지 따뜻함 그리고 부드러움 이런 걸 다 고려를 했을 때 네, 다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원단의 특징이 보시면 좀 과하지 않은 은은한 광택이 좀 나요. 너무 화려한 광택보다는 은은한 그 캐시미어의 원단에서 나오는 정말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광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캐시미어라는 소재가 광택감이라든지 부드러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가볍고 뭔가 부드럽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고려를 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클래식한 폴로 코트에서 영감을 받은 디테일이 그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액션 플리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네. 예. 이렇게 액션 플리츠가 있어서 안쪽에 두꺼운 겨울 소재의 탑 같은 걸 입으셔도 충분히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또 코트 입을 때 활동성 많이 고려를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을 해서 또 한편으로 아래쪽에 슬릿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폴로 코트의 특징을 반영을 해봤습니다. 아, 소녀 같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코트는 벨트가 특징인 그런 코트이기 때문에 허리를 싹 잡아줬을 때 느껴지는 아주 여성스러운 곡선미 이런 거를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지금 저는 단추를 다 잠근 상태인데요. 단추를 잠궜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었을 때 모습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열었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여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에 두꺼운 겨울 니트들 입으셨을 때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네, 그리고 이 제품 마찬가지로 안쪽에 안감도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카멜 컬러에서 보셨듯이 비스터 안감을 사용해서 아주 고급스럽고 귀에 있는 슬릿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멋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안쪽을 봤을 때도 너무나 고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템입니다. 토스님 지금 입으신 바지랑 셋업인 블레이저 자켓 다음 주에 출시되나요? 물어보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한번 제가 입고 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아예 셋업 전체를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블랙 컬러의 기본이라고 또 부를 수 있으면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블렌디드 원단을 사용한 셋업 수트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아까 제가 입었던 이 코트 그대로 착용해도 너무나 멋스럽거든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살짝 포근한 느낌이 있는 블레이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코트를 입어도 충분히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는 핏으로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참고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다 입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신제품인 소피아 블랙 코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착용한 거는 끼아라 블랙 싱글 예. 브레스티드 코트고요. 끼아라 코트에도 충분히 이렇게 예쁘게 착용을 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오피스룩인데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부드럽고 멋스러운 그런 룩을 만들어주셨네요. 우리 대표님이 예. 네, 맞아요. 이렇게 딱 입고 출근하면 너무나 예. 예쁘겠죠. 뭐 예. 출근뿐만 아니라 좀 공적인 자리 같은 데에 그냥 고민 없이 툭툭 바로바로 손이 가는 예. 그런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좀 정장으로 또 표현을 하긴 했지만 단독으로 또 각각 입으면 그럼요. 캐주얼하게도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예. 그런 예. 아이템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컬렉션 코트들을 쭉 한 번 다 착용을 하고 보여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스튜디오 포렌 컴퍼니에서 또 두 분이나 디자이너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번 컬렉션에서 많이 고민한 것들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